안녕하세요. 네. 호서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챔피언스 투어, 지금 5연패를, 상금왕 5연패를 노리고 있는 정일미입니다. 두 번째 강의는요, 첫 번째 강의에서는 밸런스를 좀 했었죠. 두 번째 강의에서는 내 팔을 어떻게 어드레스 때, 유지를 하는지 한번 보실게요. 보통 아마추어 여성분들 보면, 어드레스 때 이렇게 팔을 쭉 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관절을 다 써야 되거든요. 근데 팔이 이렇게 올라가고 뻣뻣하게 느껴진다면 제대로 된 관절을 쓸 수가 없겠죠. 저희가 코킹을 왜 하느냐면요. 코킹이 되어야 저희가 여기서 세게 휘두를 수 있는 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타이거 우즈도 코킹을 하지 않는다면 100m 이상 날아가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뭐 코킹을 잘할 수 있으려면 뭐 손목 코킹뿐만 아니라 저희가 팔, 그리고 뭐 손가락 관절 하나하나를 다 세밀하게 저희가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어드레스 하실 때 옆에서 보실게요. 이렇게 뻣뻣하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좀 릴렉스하게. 아까 체중을 조금 앞쪽으로 놓으시면 이걸 이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팔이 이렇게, 약간의 원시인 느낌, 이렇게 좀축 늘어지는 느낌에서 그립을 잡고 릴렉스하게. 팔이 어떻게 보면, 많은 투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팔이 뻗어 있는 게 아니고 살짝 접혀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백스윙을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관절이 이렇게, 저희가 굽혀졌다가 필수 있게. 이게 뻣뻣하게 있으면 결국 필수도 없겠죠? 펴져 있으니까. 그러면 정확한 에너지가 전달이 안 되겠죠? 그러면 백스윙 어드레스 했을 때 릴렉스한 상태에서 백스윙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쭉 펴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더 많은 에너지가 공에 전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뭐 제일 중요한 것은 내 팔이 이렇게 굽혀진다는 거. 그것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희가 예전에 그런 놀이가 있었어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굽혀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서 굽혀보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굽혀지는 거예요. 이 굽혀지는 이 관절을 충분히 이용하시는 게 오늘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어드레스 할때 어떻게 해요? 앞꿈치로 체중 두고, 팔이 릴렉스하게. 그렇게 해서 백스윙을 하고, 이 굽혀진 팔을 쭉 뻗어주는 거죠. 그것이 오늘의 두 번째 레슨입니다. 감사합니다.